그래서 누군데? 오케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부사 무슨 시야? 부사 어찌 씨 어찌시죠. 형용사는 어떤 씨 어떤이고, 그 다음에 명사는 이름 씨 이름씨 어떤 것이고, 동사는 하다시 하다시고, 부사는 어찌 씨 어찌시고, 문장 전체는 문장 전체고. 그래서 어찌 어떤 돼요? 아니요. 어찌 어떤 할수 없죠, 그쵸? 매우 추운 이런 말할수 못하죠? 있어요. 예, 이건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네. 어찌 것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네. 어찌 하다 됩니까? 어찌 어찌 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전체도 꾸며 받을 수 있다라고 수업할 때 했죠. 그래서 명사. 그럼 명사는 누가 꾸며줘요? 명사는 형용사.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만들죠. 오케이. 그 다음,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주어. 주어는 부사가 주어 할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누가 주어 할수 있어요? 그렇죠. 명사가 주어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부사가 서술어 동사 할수 있어요? 오케이. 동사는 하다시인데 부사는 어찌시고요. 그래서 부사가 서술어 동사를 할 수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목적어 할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응? 명사만이 목적어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을 뭐뭐 한다. 목적어 할수 있는 건 명사만 가능하죠. 다음, 보호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보호할 수 없죠? 그럼 보호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어떤 차? 오케이. 그래서, 뭐가 뭐될 때랑, 어떠니, 어떻다 될 때랑, 또, 그렇죠. 것이다 될 때, 이 어떤과 어떤 것을 보고 보호라고 한다 했고, 그렇다면 보호할 수 있는 건 뭐랑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와 명사만이 보호를 할수 있죠. 꾸미는 말할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3번. 부사에 밑줄을 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고, 이걸 보고 뭘 하라 그래요? 해석을 하라 그러죠. 그쵸? 두 번째, 뭐 해요? 끊어 읽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끊어읽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각각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 네. 각각의 덩어리가, 각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러면 what이나,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면,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고, 그렇죠, 명사고, 명사가 할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이 있었죠. 주어를 하든지 목적어를 하든지, 것이잖아, 것. 어떤 것이 뭐뭐를 한다면 주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뭐뭐 한다 하면 목적어고, 그 다음. 그렇죠. 보호를 할수 있죠. 명사가 할 수,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면 주어, 명사이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how는 어떤 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 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면 어떤 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었더라?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렇죠? 뭐랑 뭐를 할수 있었더라? 명사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 다음에 끊어 읽기. 보호를 하죠. 어떻다가 되면서. 그러면 어찌 시면 무슨 어예요? 수식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습니까? when
where, how, how는 여기 있으니까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무슨 시? 어떤 시로서 하는 역할은 뭐다? 수식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listen carefully and repeat. 해석부터 해야 되겠죠? listen carefully and repeat. 무슨 얘기예요? 잘 듣고 따라해라 이 말이죠. 잘 듣고 따라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listen 해라. 그쵸? 어떻게? carefully 하게. 그리고 나서 뭐 해라? repeat 해라. listen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carefully 어찌시죠? 아, 밑줄 끄라 그랬구나? 오케이, 밑줄 바꾸면 안 되겠네. carefully가 그래서 부사죠. carefully가 하는 일은, 부사가 하는 일을 꾸며준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carefully가 뭘 꾸며주고 있어요? listen을 꾸며주고 있죠. 어찌 들어라? 잘 들어라. 됐습니까? 세심하게, 뭐 이런 뜻이죠. 세심하게. 신경 써서. 신경 써서 듣고, 그리고 and repeat. 얘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답 비추고만 되죠.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부르는 접속사. 그 다음에 repeat. 뜻이 뭐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다시죠. 맞습니까? carefully만 부사겠네요. 예, 그 다음 계속해서 he lives alone. 뭔 소리 하는지부터 파악해야죠? 그쵸. 그는 혼자 산대죠. 끊어 읽게 하면 되겠네요. 누가 뭐 한다? he가 lives 한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동사라 그러죠. 목적으로 하니까 산단데 동사라 그러죠. 누가 뭐 한다 덩어리죠. 그 다음에 alon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니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산다? 혼자 산다. 그래서 얘가 부사죠. 됐습니까? 시험지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딱밥 맞으면 되겠네. 그 다음 계속해서 he came back to his hometown. 그래서 누가 뭔 소리 하는지부터 봐야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다. hometown, 고향이죠. 그쵸? 그럼 그가 고향으로 다시 왔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누가 뭐 했대요? 그가 came 했대죠. back 했대죠. 어디로? to his hometown. 됐습니까? 그러면 ba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그쵸. 어떻게 왔대요? back의 뜻이 뭐예요? 다시란 뜻이죠. 다시. 그가 다시 왔다. 어찌 왔다고? 다시 왔다. okay. to his hometow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는 부사가 두 군데 있는 거죠. okay. he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주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came을 보고는 동사라 그러죠. Okay. leaves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does가 숨어 있고, came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did가 숨어 있는 거죠. Okay. 이 질문은 왜 하는?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맞습니까? Ok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맞습니까? Okay.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찌 왔다? 다시 왔다. 어디로 왔다? 고향으로 왔다. 맞습니까? okay. alo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to his hometow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okay. 그 다음에 he 란 대답 듣고 싶어. he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생각해보세요.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한다. 그 다음 계속해서 D. Rap and Jenny work together. okay. 그래서 뭔 얘기 하는 거고? 그와 제니는 같이 일한다. 그렇죠. 같이 일한다. 함께 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제니가 뭐 한다? work 한다. togeth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일한다고? 함께 일한다고. 뭐 how와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work란 togeth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까? rap and Jenny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사는 형용 앞에 놓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랩 앤 제니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주어라 그러고 워크를 보고는 동사라 그러죠. 오케이. 워크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있죠. 두가 랩 앤 제니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니까 여기에 does not, did 뭐 과거 시제가 아니니까 현재 시제니까 did 쓸 일은 일단 없고요. 두 아니면 does가 숨어있는데 얘는 데이니까 하다 실속에는 두가 숨어있죠. 그다음 계속해서 이 she went there 하고 있네요. she went there.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녀가 거기 갔대죠. 누가 뭐 했다? She가 went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here가 부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조금 있다가 there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she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오케이, went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뭐랑 뭐가 합쳐서 만들었습니까? go 안에 did가 들어가면 go의 3단 매신 go went gone이죠. 아직도 덜 외웠네요. 오케이, 돌아가서 그래서 뭐 h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o does live alone? 오케이, 그래서 누가 혼자 사니 이거 만들란 말이죠? 누가 혼자 사니 만들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lives alone 하면 되겠죠. 누가 혼자 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 Lives alone.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의문사로 바뀌었을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네 번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혼자 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 Who lives alone. 동사 앞에 있는 게 궁금하죠. 그렇죠? 어순이 안 바뀌어요. 근데 alon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그렇죠. How does he live? 그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How does he live? How does he live? 라고 묻는 거죠. How does he live? He lives alone. 그럼 어떻게 삽니까? 혼자 살아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Who came back to his hometown? 누가 고향으로 되돌아왔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Came back to his hometown. 오케이.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 뭐가 어떤다고? 그렇죠.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to his hometown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did he come back? 그렇죠. Where did he come back이죠. 예. 그는 어디로 되돌아왔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ere did he come b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치고사는 잘 들쳤어요? 수식만 빼면 수식? 수리 오케이. 영어는 잘 쳤어요? 영어는 없었어요? 네, 아까워요. 영어 잘 짜시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랩앤 제니 워크 투게더에서 랩앤 제니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They were 그래서 아 who work together 하면 틀리죠? who works together 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주어는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같이 일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o works together? 됐습니까? 근데 toge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 귀찮으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꾸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day로 바꿔서 할게요. 그래서 물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do they work? 하면 되겠죠. 걔들 어떻게 일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How do they work? 걔들 어떻게 일하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가 궁금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went there? 오케이. S, 여기다 S 붙여줘야죠. 아니요. 오케이. 안 속네. 됐습니까? 누가 거기에 갔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o went there? 근데 ther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그녀가 어디 갔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사가 수식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라.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더라? 하다시나
오케이. 그래서 어찌가 만들 수 있는 건 어찌하다 또 어찌어떤 또 어찌어찌 그 다음에 또 문장 전체가 있었죠. 됐을까?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꾸며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뭔 소리를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뭐 늘 그렇듯이 저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 끊어읽기 할 수 있으면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하는 게 늘 좋죠.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어찌씨가 뭐를 꾸며주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찾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덕 1A The big bird flies low.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 커다란 새가 낮게 날아다닌다. 몸이 무거운지 높이 못 날고 낮게 난대요. 그럼 누가? 네가 뭐 한다? Flies 한다. The big bird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날다라는 누구한테? Fly한테 뭐가 숨어 있어요? 저즈가 숨으니까 Fly의 형태가 뭐가 됐어? Flie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It flies low. 됐습니까? 그러면 l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어떻게 난다고? 어떻게? 낮게. 그럼 낮게 큰 새야? 낮게 난다야? 낮게 난다. Flies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The big bi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low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She looks very nice today 하고 있네요. 해석은? 그녀가 오늘 매우 좋아 보인다. 여기 look의 뜻은 본다라기보다는 look 뒤에 뭐 왔으니까 look 뒤에 무슨 시 왔으니까 어떤 시 왔으니까 합치면 어때 보인다죠. 그녀가 오늘 매우 nice해 보인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today가 꾸며주는 말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to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어머 오늘 그녀야 오늘 매우 멋지게야 오늘 보인다야 문장 전체야. 지금 문장 전체잖아요. 됐습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언제 매우 멋져 보인다? 오늘 매우 멋져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very nic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sh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o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세 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rabbit runs too fast. 오케이. 해석부터 해야죠. 그래서 뭐? 오케이. 너무 빠르게 뛰어다닌다 이 말이죠. 그 토끼가 달리는데 너무 빠르게 뛴다 이 말이죠. 그럼 끊어야지 누가 뭐 한대요? The rabbit runs 안되죠. 어디 달린다? Too fast. 너무 빠르게 뛴다. 그 토끼는 너무 빨리 뛰어다녀요. 그래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라는 말이 꾸며진 건 너무 토끼야, 너무 달린다야, 너무 빠르게야. 그래서 to가 꾸며주는 건 fast죠. 그러면 too fast가 지금 얘는 참 아까 전에 A 같은 경우에는 어찌 씨가 무슨 씨를 꾸며주고 있고 하다 씨를 꾸며주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어찌 씨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찌 씨가 무슨 씨를 꾸며주는 거예요. fast의 뜻이 뭐고 빠른 띕니까 빠르게 띕니까? 오케이. 그러면 fast는 빠른도 되지만 빠르게도 되죠. fast car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fast는 무슨 시다? 어찌시고 to는 뭐를 만들고 있다 지금? 어찌어찌를 만드는 거죠. 어찌어찌 뛴다? 너무 빠르게 뛴다. fast car 할 때는 fast가 빠른 차 그때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그러면 too fast 전체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너무 빠르게 토끼야 너무 빠르게 뛴다야. 그렇죠. too fast가 어찌시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얘는 runs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the rabbi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too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 Later she became a princess 하고 있네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녀는 공주가 되고 싶다? 되었다죠. became. 원형이 뭐야? become의 3단 변신. become, became, became. Okay. come의 3단 변신.
Become. 그럼 become의 3단변식 뭐겠어? Become, became, become이죠.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그녀는 공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왜. 왜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꾸며주는 건 뭐?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나중에 그녀야, 나중에 되었다야, 나중에 공주야, 뭐 나, 그녀가 나중에 언제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언제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la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sh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a princes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오케이, 뭔 얘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지하철 온대 좀. 그렇죠. 그 지하철이 딱 제 시간에 맞춰서 온대죠. 정확한 시간에 온다는 얘기죠. 예, 끝낼게. 누가? 그 The subway가 뭐 한다? comes 한다. 그 다음, right on tim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이게 지금 right만 물어봤죠. 그러면 right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면서 배웠었어요. right은 turn right 하면? 오른쪽. 오른쪽. right hand 하면? Right hand, 오른손이도 오른쪽, 오른쪽이라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었다 그랬더라? 바로, 즉시 이런 뜻도 있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you are right. 오른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네 말이 맞다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는 1, 2, 3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고 바로, 즉시 라는 뜻이고 그러면 바로 얘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온 타임을 꾸며주고 있죠. 바로 제시간에. 됐습니까? 그러면 더 서브웨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Right on tim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생각해 주시고요. 질문.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시험 치고 있나? 없죠? 선생님이 깜빡하고 내가 안 받아가지고. 자, 돌아가서 The Big Bird Flies Low 해서 The Big Bir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o flies low? 그렇죠, Who flies low? Bird는 사람은 아니니까 Who 대신에 What flies low? 해도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무엇이 낮게 납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Flies low. Low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the big bird fly? 하면 되겠죠. How does the big bird fly? 됐습니까? 그 큰 새가 어떻게 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How does the big bird fly? How does the big bird fly? It flies low. 낮게 난다. 그 다음에 she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looks very nice today? 오늘 누가 매우 nice해 보이니? She looks very nice today. 그녀가 매우 멋져 보여. Very nice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지. How? She look today. 그렇죠. 그녀가 오늘 어때 보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does she look today?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는 지금 how가 어떤 시로도 쓰이고 어찌 시로도 쓰인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how는 무엇도 되고 뭐도 된다 했어. how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된다 했어요. 오케이, how가 어떤 시로 쓰이는 경우 너 오늘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나 잘 지내. I'm fine. fine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는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물었을 때 how는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죠. 대답이 무슨 시예요? nice 어떤 시니까 how does she look today? she looks very n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뭐 하나 자꾸 빼먹어. Very nice. 그렇죠. 그녀가 언제 매우 멋져 보입니까?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en does she look very nice? 됐습니까?
다음, the rabbit runs too fast. 에서 the rabbit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runs too fast? 무엇이 너무 빠르게 뜁니까? The rabbit runs too fast. Too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does the rabbit run? Okay, 드디어 이제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How does the rabbit run? 어떻게 뜁니까? It runs too fast. 너무 빠르게. 다음, later란 대답 듣고 싶어. later의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원래는 어디예요? 끝에. 그렇죠, 원래 끝에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오니까 여기 숨어 있던 거 꺼내 와야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en did she become a princess? 언제 princess가 되었니? 언젠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 다음에 she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동사 앞에 원래 있어야 할 놈이죠. 그러니까 sh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o became a princess later? 누가 나중에 여왕이 되었습니까?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A princess later. 다음, a princes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그렇지, what이죠, 이건. What? Did she become later? 그렇지, 뭐라고요? What did she become later? 그녀는 나중에 뭐가 됐는지 묻는 겁니다. What did she become later? 뭐라고요? What did she become later? 영어 쳤으면 자신 있다며. 맞습니까? Okay,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에서 the subw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comes right on time? 뭐가 제 시간에 옵니까? 뭐라고요? What comes right on time? Right on tim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es the subway come? 언제 옵니까? Right on time. 딱 제 시간에 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제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설마 두 번째 치는데 뭐 못 치진 않겠지. 설마라 그랬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 가서 쳤나요? 네. 오케이. 재밌었나요? 아니요.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근데 핑크가 진짜 많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복수 형식입니다. 먼저. 오케이. 그래서 걸은 복수 형식이 걸즈. 오케이. 워치는 워치. 조심해야 될 건 뭐 ES죠. 왜 ES야? 취 소리로 끝났죠. 그 다음에 a box는 조심해야 될 건 ES. ES, 쓰 소리 끝났으니까 ES. 그 다음에 baby는 babies. 조심해야 될 건 Y를 IES 한다는 거. 무조건 Y는 IES 하는 거죠? 아니요. 그쵸? 거기요 아줌마들 무조건 Y는 IES 하는 거죠?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랬냔 말이죠. 그렇죠? 멍키의 복수형은 뭐예요? 그냥 S만 쓰면 되잖아요. 이거 왜 IES를 하냔 말이지. 그렇죠. 근데 누군가 IES 했었어. 했습니까? 누구였더라? 난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맨의 복수형은? 맨. 조심해야 될 건 불규칙 복수형인 거. 그렇죠. A가 E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horse의 복수형은? horses. 벌써 E가 있으니까 그냥 S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egg의 복수형은? eggs. 그냥 S면 쓰면 되고요. 9번. leaf의 복수형은? leaf. 조심해야 될 건? F. 그렇죠. F 소리로 끝나면 V-E-S 한다는 거. leaves. 똑같죠? knife의 복수형은 knives. V-E-S-F-E를 V-E-S. 그 다음에 child는 불규칙 복수형이었죠? 네. children. 그 다음에 tooth는 마찬가지 불규칙 복수형. 그 다음에 bench는 조심해야 될 건 취소리 끝났으니까 ES. 그 다음에 key는 똑같이 monkey랑 똑같이 keys. 그냥 S만 쓰면 되겠고요. potato의 복수형은 조심해야 될 건
ES죠. 그 다음에 부계 복수형은 복수, 기본 규칙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ou, she, he, it, they, we 중에서 골라라. 이건 뭐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이제. Brian은 she, he, Steven and I, we, a book and a desk, they, you and Jenny, you, 드디어, Brian and Jenny, they, a map, it, you and I, you, we, Jenny, she, we죠, we, 너와 나, 우리, you and your mom, you, 당신들, Jenny and he, they,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둘 이상 모였죠. His book and my book. They. 사람한테 they 쓰는 거 아니죠.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니죠. 물건한테도 they 쓰고. My mom and dad. They. 걔들이죠. 우리 엄마랑 아빠 걔들. Hey. 다음 문장에 알맞은 거 골랐어라. 그래서 Brian and Jenny like. 무슨격? 목적격. 목적격이죠. 목적격. 소유격은 뭐뭐의라니까요. 뭐뭐의 소유격.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했어요? 명사. 명사 온다 그랬고요. 주격 뒤에 뭐 온다 그랬어요? 주격 뒤에 그렇죠. 하다시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격 앞에 동사가 온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그 행동을 하는 주격이 오고 어떤 행동을 하는 말 뒤에는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온다 했습니다. 목적어가 없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풀이 다 못하겠네. I like them. 목적격. I like their pictures. Pictures. 뜻은 뭐고? 사진들이고. 명사죠. 명사. 그래서 대열는 무슨 격이야 그래서 소유격이죠. 소유격 뒤에 뭐 온다 그랬어? 명사. 명사 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사진들. 나는 그들의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he is Steve. 무슨 격? 주격이죠. 30번에 them은 무슨 격이야? 네? them은 목적격. 목적격이죠. 그들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뭐 name is Steve네요? His name is Steve. Name. 이름. 그렇죠. 명사죠. His 무슨 격이야? 소유격. 말이 입에 안 붙죠. 소유격이라니까요. 뭐뭐의 이름. 뭐뭐의가 소유격이라니까요. 다음 34번. Her sister is pretty. 그럼 her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이죠. 그녀의 시스터는 예쁘다. 소유격이라고요. 소유격. 그 다음에 I like her. 무슨격? 무슨격?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they like us. 무슨격?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what is our first class today? 오늘 우리들의 첫 수업이 뭐냐고 묻고 있고 our 무슨격? 소유격 뒤에 class라는 명사가 있죠. 오케이. 나머지 애들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